이 말씀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좋아지셨네요. 아, 예. 이제 이발도 하시고. 아, 이거 좀 방송 나오는데. 네. 신경 좀 썼습니다. 네. 오늘 저희 나라 얘기하지 마세요. 아, 예, 예, 예. 아, 좀 매번, 예, 혼나는데. 아, 어머님이 또 지적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아니, 죄송하기죠. 주변 분들이 안 그래도 어제 밤에도 카톡을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그거 꼭 실수하면 안 된다고.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예. 화물연대 파업 얘기하기 전에 김근희 씨 얘기 잠깐 해도 되겠어요? 예, 예, 예. 아이, 그럼요. 네. 뭐예요, 도대체? 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 네? 정치학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정치학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아니, 뭐, 지난번에도 네. 저희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미국에서도 네. 대통령 영부인들이 네. 이제 막 나서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과거 예, 힐러리도 예. 그랬고, 그렇죠. 사실은 뭐 예. 오바마도 예. 그랬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조차도 그 자유로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조차도 그 영부인의 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걸 못 넘게 네.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앞에 있을 수는 없다. 그 사람이 선출되지는 않았잖아요. 예, 예, 예. 부인일 그렇죠. 뿐이지 대통령이.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들이 지금 자꾸 깨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금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지 말아야 돼. 선이라는 게 있는데 자꾸 넘어가고 있는데 자꾸 두 가지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냥 권력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역시 누가 실세냐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고 다시 확인되는 거고 또 약간 이제 야사로 가보면 아 역시 우리 그 스승님이 예, 스승님의 가이드가 자꾸 작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뭐 우리가 그냥 뒤에서 떠들기 좋아하는 얘기라거나 뭐 그냥 그렇지. 이런 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정도면 이건 뭐 사실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국정 전반으로 보면 제가 전에 면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30%에서 40% 정도만 가지고 정치하겠다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 사실은. 그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나 태도에서도 보지만 저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서도 이번에도 보니까 뭐 더 탐사가 이렇게 예, 이제 예, 예. 본인의 집 앞에서 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더 탐사만 예를 들면 아니 본인 집까지 찾아왔으니까 이제 뭐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더 탐사라고 하는 언론에다가는 이제 그런 뭐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갑자기 여기서 민주당이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민주당하고 뭐 협잡했다. 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있구나. 야당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네. 안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핵관 4인방인가요? 하고는 뭐 부부동반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당의 지도부하고는 만나는데 왜 야당은 안 만나냐. 저는 딱 바라보는 관점이 적이다. 여기 함께 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되고? 야당을 국회를 적이라고 그러니까 보는 거 아니야. 저는 뭐 두 가지 생각이 다 드는데요. 예. 사실은 뭐 저희가 촛불을 통해서 예. 어떻게 길을 풀어나가야 되는 게 물론 기본이겠습니다만 사실 한편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인내심을 가지고 좀 중장기적인 고민들을 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먼저 화내면 지는 거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박정희 때 국회를 그렇게 미워했잖아요. 예. 국회를 싫어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유신 이후에 예. 통일주체 국민회의인가 유정의 예. 유정의 의원들에서 국회를 장악하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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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독재자들은 국회를 이렇게 싫어해요, 그죠? 국회의원들 예. 예. 굉장히 미워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이제 시스템 자체가. 네. 전에 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 상당히 왕정의 이런 흐름이 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원래 본래. 예, 개몽군주를 예, 그렇죠. 뽑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웬만한 이상의 소위 말하면 철인이라고 부를까요? 능력자라고 불러야 될까요? 요즘 표현으로. 뭔가 네. 조금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겸손과 뭐 이런 것들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보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네. 화난 일이 없었을까? 맞아. 엄청 화난 일도 많았을 거고 사실 예. 심지어는 국회에서 다수당을 점했었는데도 그렇죠. 예, 예. 왜 그런 것들을 다 참고 견디고 넘어갔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력이라는 것들을 그렇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전 자기 성찰이 좀 있었다라고 보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 이제 결국은 이 그간의 이제 역사적 사람은 궤적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그 과정에서의 이런 성장, 검찰총장까지 이런 흐름들 네. 이런 걸 놓고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없이 그냥 권력을 향유하거나 또는 권력을 쓰는 특히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검찰의 기본 시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조건 나쁜 놈, 범죄자 이게 전제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관점으로 지금 한국 정치가 또는 국정이 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김건희 씨도 자기가 왕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아니 뭐 스승께서 아. 그리고 또 뭐 여당의 또 의원들 중에서도 뭐 국모다 뭐 아, 예. 맞아 국모라고 했지 국모. 예. 야. 그런 시각들이 쫙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왕비가 아니라 여왕. 아니,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그러한 정치들이 횡행하게 되면 야당과 국회는 적이고 그리고 국정운영에 있어서 대통령 부인이 왕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 우리 정치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 뭐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지만 네. 과거에 이런 역사적 사례들이 얼마나 동서양의 동서고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항상 그 끝은 좋지 않았죠. 파국이었죠. 뭐 그렇게 해서 저는 국군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항상 보면 떨어지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망국의 징조였던 경우도 사실 많았죠. 물론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만만한 나라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뭐 예를 들면 무너지거나 하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과 이제 신뢰가 있고요. 저희는 뭐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백성이 지킨 나라, 국민이 지킨 나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그렇게 쉽게 흔들릴 것 같진 않지만 이제 아우 지금 아직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예 앞으로 이제 이 인내 세월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인 좀 이런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아 전략도 필요한데 네. 좀 인내도. 인내도. 예. 볼 수가 없으니까. 자 화물연대 파업 좀 해볼까요? 예. 화물연대 파업도 이겠지. 우리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참 생존권에 대한 문제인데 완전히 무슨 뭐 도둑 잡듯이 잡아버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 경제가 어렵다. 예. 뭐 경제가 안 어려운 적이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논리하고 연결되면서 이게 이 잘못이 화물연대 잘못이고 알고 보니까 화물연대 월급을 뭐 얼마를 받고 뭐 이런 스토리들 전형적입니다. 네. 역사상 우리 한국에서 계속 파업 문제가 나오면 언제나 이런 식으로 사실은 때려잡는 이런 방식인데요. 뭐 경제적 어려움이 화물연대 책임이다. 파업을 뭐 제가 알기로는 뭐 6개월째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5일째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일부 이제 불편함과 이제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것들이 본격화돼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전혀 없는데. 그렇죠. 근데 마치 이것들 때문에 한국 경제가 막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수 언론이 떠들기 시작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화물연대 문제는 특고 문제라고 하는 노동계에서 오래된 이 문제와 연결돼 있어요. 특수고용 노동자죠. 특수고용직 노동자라고 하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노동자들은 좀 포지션이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영업자, 자영자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노동자라면 이제 자본가하고 노동관계에서 임금을 받는 거예요. 종속돼 있는, 자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성격이고 자영업자는 나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차를 이제 소유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화물연대 이 일은 자차가 없으면 아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특고 문제는 지난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이 비정규직 문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고요. 근데 이제 지난 20년간 거의 정리가 된 게 특고는 지금으로 봐서는 노동자다. 거의 노동자로 인정하는. 정리가 됐어요. 왜냐면 화물연대가 지난 20년간 역사를 보니까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더라고요. 뭐냐면 이미 사실상 노조로 인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정부하고 교섭하고 있고요. 아,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운송 사업자들 있잖아요. 사업자들하고 단체 교섭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화물연대도 사실상 노조로 인정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번 정부 들어와서 다시 또 너넨 노조가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제 단체 행동권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집단 운송 거부라고 하는 네이밍을 붙여가지고 니네는 노조도 아니고 그래서 단체 행동권이 없어. 그래서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불법적인 집단 운송 거부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화물연대가 파업하겠다고 예고한 지도 좀 됐고 파업한 지도 5일째가 됐고요. 그리고 정말
국민 경제에 그렇게 심각한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만약에 예상이 됐다라고 하면 네. 예고했을 때 먼저 이 정부가 나서서 그렇죠. 예를 들면 협상을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또는 파업 시작했을 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어제인가요? 네. 어제 처음 만났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업무 명령 게시라고 업무 게시 명령인가요? 이 명령을 지금 하겠다라는 게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그냥 실무진끼리 만난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휴양생 흉내만 낸 것이 그냥 뭐 명분 축적이죠. 우리가 만났는데 결렬됐어. 그래서 우리 업무 게시 명령 할 거야.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은 이 자체도 고민스럽지만 이후의 전개 과정도 참 고민스러운 게 뭐 네. 우리가 과거에는 뭐 일종의 뭐 공안 정국이라고 표현했는데 마찬가지가 아닐까? 업무 게시 네. 명령을 했어요. 근데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업무 게시 명령했으니까 따라야지 이렇게 가기보다는 본인들이 이미 수도 없이 경고도 했고 또 이 일에는 사실은 정부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이거를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러면 정부는 이제 법과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행사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게 일종의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일이 다 하다 보면 등장하는 게 경찰, 행안부가 등장하겠죠. 그리고 약간 뭐가 정의의 투사 같은 뭔가 이런 검찰, 예,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노동자들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때려잡는 방식으로 가면서 분위기를 만들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그런 우려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역사적 과정도 그렇지만 앞으로 좀 일어날 일도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 로드맵을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아예.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 개시 명령을 불허할 것이 뻔하고 업무 개시 명령은 사실은.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심지어는 그랬거든요.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냐 마냐를 놓고서 예. 근데 언론에서 이게 논쟁이라는 말씀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된다는 건데 이걸 하겠다는 거랑은 사실은 거의 같은 말도 들리거든요. 근데 그게 왜 언론에서 보수 언론에서도 이게 논란거리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만 발동하게 해놨는데. 네. 지금 상황을 이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걱정스럽고요. 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명령이고 대통령이 내리는 거잖아요. 네. 아시지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막 명령을 내리고 하는 것들이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게 통용돼서는 사실은 안 되죠. 좀 웃기는 거죠. 어떻게 되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회가 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력이 작동해야 되는데 이건 그것들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발동되고 나오게 되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게 따를 법적 요건도 없다 그러면서요. 예. 이분들이 이제 차에 대한 소유주니까 예. 소유주니까 그러면 내가 식당을 하는데 장사가 안 돼서 가스비가 올라서 식당 그만두는데 예. 그 업무 개시 명령을 정부에서 내려갖고 사업해 오픈해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노동자로 인정해주지도 않고. 뭐 예를 협상에도 안 껴주면서 명령에는 따라라라고 하는 논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웃긴다고 생각하시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아주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그게 뭐라 그럴까 법과 질서를 얘기하시는데 법적으로도 그게 준용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준용되지 않을 수 있는 맞습니다. 말만 업무 개시명령 그렇죠. 때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납득이 안 되니까 당연히 저항할 건데 이게 저항하면 국가는 이제 결국은 이제 억압으로 폭력으로 대응할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사고가 날 테고 그렇죠 뻔한 그림이 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누구 책임이냐 또 이제 가기 시작할 거고 보수 언론 지적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화물연대 파업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강경한 파업이라든지 이런 다툼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지난 20년간 나름 정리가 좀 됐었어요. 어떻게 됐건 그게 대타협까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택배, 골프장 그렇죠. 캐디, 맞아요. 뭐 학습지 교사, 뭐 예를 들면 이런 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는 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잖아요. 네. 지금. 근데 이거를 임기 5년짜리 정부가 이걸 이게 뒤집어 버리면 20년간 쌓여왔던 우리의 그 경험이라고 할까요? 그게 되게 아프게, 그러니까 이게 즐겁게 만든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통스럽게 만든 경험인데 이걸 다 물른다. 그러면 이게 또 결국은 다음 정부의 다음 정부의 부담으로 갈 거고 국민 경제의 부담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국민 경제를 망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네. 맞습니다. 예.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극렬한 저항을 펼치면 이 사람들은 생존권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안전 운임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 운임제 문제는 결국은
너무 힘들다. 예. 과속과 과로를 하게 되면 내가 사고가 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기름값이 오르면서 생활이 이게 안 된다. 예. 예. 이런 건데 예. 이걸 막아버리면은 극한적인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 예상이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번에 화이트 진로인가요? 거기서 예. 파업하는 화물송 노동자들이 막 그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막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안전 문제라고 하는 여기서 안전이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그러니까 화물연대 노동자들만을 네. 위한 안전이 아니다. 이게 저는 사실 연구 때문에 이제 지방을 많이 다녔는데 네. 네.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다녀보시면 사실은 제일 어떻게 보면 운전자가 무서운 존재가 예. 화물차예요. 그런데 왜 화물차가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됐을까? 단순히 차가 크기 때문에 물론 뭐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화물차에 대한 그런 인상 이미지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물차 하면 떠올리는 게 벌써 과속, 과적. 맞아요. 예, 거기다가 졸음운전. 맞아요. 여기다 사고 나면 죽는다.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생존권, 목숨, 안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반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다 연결돼 있는 거다. 예,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비극은 고속도로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를 들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을 미리 정부에서 할 일은 이걸 그렇죠. 미리 캐치해서 그렇죠. 그런 비극이 안 일어나게 만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전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화물연대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네. 또 너무너무 재밌는 건 네. 해당 국토교통부 21년 용역 국토교통부가 의뢰해가지고 네. 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의뢰한 그 연구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예. 연구 용역 결과들에서는 분명히 분명히 교통 안전이라든지 노동 조건이 개선됐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보나마나 이 돈 주고 한 용역이에요. 이게 한두 푼 주고 한 용역이 아닐 겁니다. 아마. 그런데 뭐하러 용역을 합니까?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그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정상적인 정부가 아닌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알고도 무시하는 뭐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사실 너무너무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 파시즘이라든가 하여튼 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예. 노동운동에 대한 그 억압과 탄압이 대단했잖아요. 예, 예, 예. 히틀러가 처음에 들어섰을 때 예. 노동운동가들 그때 그 삼인당 쪽에 관련된 노동운동가들은 막 그냥 지방으로 보내고 뭐 감옥에 보내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일반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그런 좀 정서들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경제는 어려운데 니넨 왜 파업해라고 하는 것들, 니넨 왜 저항해라고 하는 이런 논리들, 이런 감정들을 교묘하게 끌어들여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월급 금액 이렇게 보니까요. 네. 이 논쟁이 있는데 네. 한 가지는 확실한 건 뭐냐면 하루 24시간 중에 뭐 16시간, 18시간 이렇게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수치상 나온 월급 금액을 가지고 논쟁이 있더라고요. 맞네, 틀리네. 뭐 그거 자체도 문제겠지만 하루에 16시간, 18시간씩 일해야 되는 그것도 운전하는 거예요. 예, 와. 노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말들이 결국은 이렇게 시간이 없는 저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간이 없는 분들. 네. 이분들은 정상적으로 가정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뭐 예를 들면 가족들하고 놀러 가는 거, 휴식 가는 거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안 되니까 그 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좀 냉정히 말씀하면 하루 16시간, 18시간 맞습니다. 해야 되는 일을 예, 예. 어려우니까. 그런데 예. 이제 이런 부분 약한 고리들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거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결과? 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연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화물연대도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정말 치열한 이 투쟁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조직력이 아주 강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작년인가요? 올해 6월에도 파업했다가 예. 8일 만에 합의해서 예예예예예. 근데 화물연대가 만만치 않은데 그러면 정부에서 왜 화물연대 파업을 이렇게 강경 대응할까? 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강하면 더 세게 두드릴 수가 있거든요. 내가 더 예예예. 그러면 이게 약한 데면.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수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강한 데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민노총에서 지하철하고 전국 철도노조 파업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아니 노조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정부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시면 너무 이런 것들을 잘하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끌어 노동조합을 어떻게 예를 들면 끌어들여서 이걸 죽일 놈을 만들고 이걸 어떻게 처벌을 하고 아마 이런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런 거 하다 보면 네.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 중에는 분명히 맞아요. 뭔가 이런 뭔가 이걸 혼란스러운 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이런 분들은 내용에 상관없이 일단은 정부 여당을 지지하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아주 꼭 먹고 알 먹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붙는구만. 예, 국내 정치만 안 풀리는데 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보려고 하는 거죠. 자, 민영화 얘기 좀 해볼까요? 아, 예. 예. 아 저는 근데 이거 예. 민영화, 예, 공영방송 민영화인데요. 예. 저는 일단은 민영화라는 용어 좀 빨리 없앴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게 안 없어진다라는 게 네. 저는 좀 사실 아쉽고요. 사실은 민영화 그러니까 뭔가 국민의 품에 뭔가 시민의 품에 오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시지만 이거는 이 공영방송 정도 규모는 절대 국민의 품에 시민의 품에 올 수 없고 이건 다 이제 대자본, 재벌 뭐 이런 품에 가서 안길 가능성이 커요. 사유화죠. 사실 사유화가 더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민영화라는 표현을 좀 바꾸고 싶은데 하여간 이거를 민영화라고 설령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더라도 이 본질은 정말 소수의 그런 어떤 자본, 뭐 소수의 대기업, 극소수. 뭐 예, 이들이 결국은 이 MBC를 YTN을 장악하고 차지하는 거다라는 일단 이 지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 저는 공영방송이란 말도 네.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왜 네. 국영방송도 아니고 왜 민간방송도 아니고 왜 공영방송일까 이제 이것들을 얘기해 놓고 보니까 네. 결국은 이제 국가의 방송도 아니고 아. 국영방송이죠 그런 경우에는 예. 그다음에 이제 주주의 방송도 아니고 이러면 예. 이제 민간 기업 같은 예. 거죠. 예. 그리고 결국 국민의 방송을 지향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네. 이 공영방송이라는 용어의 이 숨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들이요. 국민들만 아실 그런 지점이 아니라 사실 이 공영방송의 가치가 지난 수십 년간 MBC와 YTN에도 스며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고 이용마 기자 네. 라든지 아. 지금 YTN의 뭐 과거 돌발 영상 같은 노종면 기자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 등장하게 된 이유 그전에 뭐 손석희 우리 앵커 이런 분들 등장하게 된 사실은 그 근간을 놓고 보면 이게 공영방송이다. 그렇지. 이게 니네 국가 방송도 아니고 국가 권력 니네 것도 아니고 이게 저렇게 민간의 대기업들 니네 것도 아니다. 이게 국민의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많은 이 구성원들 안에 내면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자꾸만 공공재 같은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공영방송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사유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국민의 재산. 국민들이 개인의 재산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런 재산, 자산을 소수에게 팔아치우겠다. 뭐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사실은. 지금 YTN 같은 경우는 한전 KDN하고 마사회에서 매각하겠다 발표하고 예. 한국경제신문이라고 예. 10여 개 기업이 달라붙었다고 아니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예. 일단은 지금 당장 계산을 해봐도 표현도 그렇습니다. 좀 논하는 장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했더니만 전체 지분이 한 전체 계산 3천억 정도 되는데 YTN이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저희 마사회하고 한전 KDN이 가진 지분 합치면 한 30%가 됩니다. 네. 그럼 3분의 1이니까 한 10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아. 근데 이제 YTN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자산만 7000억. 그러니까 1000억을 투입해서 어이구. 경영권을 장악하면 7000억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죠. 끝내주네. 이게 과거에 이런 식으로 M&A 해가지고 이게 M&A네. 예, 기업들을 털어먹은 역사가 좀 있어요. 저 뭐 굳이 과거 대우건설 같은 사례들이 그런 사례들이었어요. 대우건설이 자산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업이 들어가서 그 기업 경영권 장악하면 그 자산을 다 털어먹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봐도 천억 집어넣어서 7배 남는 장사 이런 장사는 우리는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저희는 교수님하고 저 같은 사람들은 못합니다. 이 방송 보시는 대부분도 못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뻔히 논하는 장사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국경제는요. 한국경제만 보시면 안 돼요. 그 뒤에 현대차그룹이 한국경제 지분의 3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다른 재벌들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YTN, 현대차가 YTN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YTN은 어떤 의미가 있냐. 24시간 나옵니다. 24시간. 24시간 재벌 방송이 되는 거지. 예. 좀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그 방송에서 하는 말이 계속 내면화가 돼요.
그리고 YTN 아시면 영향이 또 꽤 큰 언론이에요. 예. 그런 걸 놓고 보면 다 눈앞에서는 7천억이지만 이 미래 가치라든지 국민들의 여론을 장악하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뭐 7조, 70조, 뭐 700조? 뭐 100조 단위라고 봐야 되지. 예. 뭐 이건 뭐 얼마나 자산이 불어날지, 얼마나 이게 불어날지 모르는 한마디로 엄청나게 남는 장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민영화, 사유화를 왜 하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1970년대, 80년대 우리 뭐 옛날 대천이 뭐 레이건이 이런 시대의 막 바람이잖아요. 이게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근데 이게 이미 끝났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2008년도 금융위기, 뭐 서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혹시 제가 영어 잘 못하는데 서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미국에서 터진 이 금융위기 터지면서 신자유주의 끝났다. 이미 끝난 거죠. 예, 이거 다 끝났다는 게 지금 전 세계적인 합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무슨 이 민영화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에요.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렇게 작동을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참, 예, 아, 저는 정말, 예, 아유, 이럴 때마다 정말 저도 막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동문이 아유, 누구지? 좀 좋은 고등학교 나오시지 그랬어요, 저는. 아니, 제가 1회입니다. 거기요? 제가 제 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라. 아, 거기 1회가? 예, 아, 거기 1회. 제가 졸업생이라 저는 죄송한데, 예. 끈이 없습니다. 예. 아, 끈이 없어요. 예. 이게 참 하여튼 뭐 좀 좋은 소식 좀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예, 청담인데 좀 맑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글쎄 말이에요. 맨날 혼탁한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MBC는 지금 그 뉴스 시청률이 굉장히 올랐죠. 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국민들이 네, 야, 아는 거야 이제. 국민들이 저는 뭐 투표하신 거라고 봐요. 아. 예, 정말 뭐 저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뭐 저 보니까 비슷했더라고요. 그 TV 조선하고 MBC하고 6개월 전에는, 그러니까 예.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는 비슷했는데 네.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TV 조선은 떨어지고 있고 MBC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KBS 다음으로 지금 2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도 사실 흥미로웠고 뭐 유튜브는 예. MBC가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송 매체 신뢰도 같은 경우에도 MBC가 예.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국민 지키는 나라가 맞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들이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MBC 얘기하시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예. 과거에 우리 이제 황우석 사태라고 뭐 대국민 사기극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전 세계 사기극이 될 뻔했던 네. 여기에 지금 다 저희가 사실은 다 속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속아 넘어가서 얼막대한 또 낭비가 일어날 뻔했던 네. 걸 막았던 게 MBC PD 수첩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그 가치가 얼마일까요? 얼마에 팔아야 도대체 공영방송을 얼마에 팔아야 그만큼의 가치를 저희가 회수할 수 있을지. 저는 이게 예상이 안 돼요, 사실은. 요즘에 그 월드컵은 다 MBC로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예, 가만히 똑같으니까. 예, 예, 예. 응? 그렇죠. MBC 승률 올려주자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예. 삼성 광고까지 주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박성중 의원이라고. 아, 예. 과방위 간사인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네. 자, 마지막 대목은 좋았습니다. 우리 그죠? 예. 아, 축구는 져서 좀 슬프긴 했는데, 예, 마지막에 그 얘기는 좀 신났네요. 예, 예 제가 어젯밤에 느꼈던 우울감을 살짝 예, 떨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이재기 목사님, 예. 다음 주에 시사청담 뵙겠습니다. 오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